그만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막 힘이 너무 많이 나네요. 막 지금부터 한 2시간쯤 더 하고 싶어요. 자, 오늘 이제 마지막 곡은 벤자민 브리튼이라고 하는 영국 작곡가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이라는 곡입니다.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. 원래 이 정확한 제목은 헨리 퍼셀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옛날에 영국의 국가에서 영국의 교육부 이쪽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조금 잘 알려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벤자민 브리튼 작곡가에게 이것을 의뢰를 해서 벤자민 브리튼이 평소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영국의 바로크 작곡가 헨리 퍼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제를 따와서 이것을 이제 변주곡이라고 하는 형태로 작곡을 했습니다. 변주곡으로 해서 13곡의 변주곡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연주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작곡을 했습니다. 이 헨리 퍼셀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변주곡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주제가 짧은 주제가 하나 나와요. 그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주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그것이 각 곡마다 어떤 특별한 형태의 이 특색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. 그래서 우리 클래식 작곡 쪽에서는 변주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, 그 기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. 그 이 재밌는 것은 이 벤자민 브리튼이 1913년도에 출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올해가 2013년도죠. 그러니까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합니다. 이분이 우리한테 조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. 그리고 영국에서 사실 영국 출신의 작곡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거나 역사에 남았던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, 영국은. 그런데 벤자민 브리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아주 획기적인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. 그래서 이분의 작품은 뭐 굉장히 많은데 피터 그라임스라든지 이런 오페라들이 또한 굉장히 유명하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굉장히 자주 연주하는 작곡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1부에서 제가 악기 소개들을 해드렸는데요. 지금 이제 빠진 악기들이 있었죠. 못 보신 악기들이 지금 새로 등장한 악기들이 몇 개 있거든요.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나오셨는데 저기 보시면 트롬본이라고 하는 악기가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죠. 그 옆에 진짜 큰 악기가 하나 있죠. 여기 튜바라고 하는 악기입니다. 저거. 저게 무게가 뭐 한 15-16kg 뭐 이렇게 되나 봐요. 조그만 어린아이 정도 무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들고 소리를 내야 되니까 덩치도 좀 꽤 있어야 될 것 같죠. 그래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지금.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팀파니 수석 선생님 계시고 그 옆에 있는 악기가 실로폰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. 실로폰은 잘 아시죠? 네. 그 옆에 팀파니 옆에 왼쪽에 있는 악기가 큰북. 뭐 익숙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큰북 바로 옆에 잘 안 보실 건데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. 그 트라이앵글. 네. 삼각형. 네. 그 옆에 뭐가 있죠? 보여주세요. 아, 저거는 캐스터넷이네요. 그렇죠? 네. 저건 뭔가요? 노래방에서 쓰는 건가요? 잘 아시죠? 자, 그 다음에 심벌즈가 네 저겁니다. 챙 하는 거. 네. 그 옆에 스네어 드럼이라고 얘기하는 작은 북이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연주를 하게 되면 소리들을 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
바로 그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제 이 바이올린 뒤에 앉아 계시는 아주 우아한 악기가 보이죠? 네, 하프라고 하는 악기입니다. 저 악기는 정말 우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악기이기도 하고요. 소리도 굉장히 아름답고 특히 차이콥스키가 발레 음악 같은 거 작곡할 때 굉장히 아주 선호해서 많이 썼던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. 저기 보시면 줄이 47개 정도의 줄이 이렇게 지금 묶여 있어요. 근데 저 줄은 이제 피아노로 얘기하자면은 검은 건반이 없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흰 건반만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거기 보면은 보이시는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시는 분들은 빨간 줄도 있고 그죠? 조금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줄도 있고 그렇죠? 그래서 빨간 줄이 도 C 음을 얘기를 합니다. 그다음에 약간 그 파란색 줄인데 사실은 이제 검정으로 보이는 게 저게 이제 F 음입니다. 파 도 파. 그래서 이 주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잡을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그렇게 색깔을 집어넣습니다.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주자의 발 쪽을 보면은요 하프에 페달이 7개가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피아노에서는 검은 건반이 없기 때문에 흰 건반으로만 되어 있는 줄이기 때문에 검은 건반 역할을 하는 걸 만들려면 페달로 조정을 해요. 빨리빨리 페달로 조정을 해서 줄들이 그 순간에 반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하프 주자가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앉아서 멋있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발은 상당히 바쁩니다.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도 하고요. 하프 소리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박수 쳐주세요. 잘하셨어요. 자, 이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.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오늘 사실은 제가 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해설을 하면서 연주를 해본 게 제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입니다. 그래서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연주회장에서는 음악회를 오면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또 오케스트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설을 맡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참 어색한 시간이기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말도 좀 길어진 것 같긴 하네요. 여러분한테 부디 유익했던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마지막 벤자민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한번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.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이 연주는.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.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박수를 끝난 다음에 많이 쳐주신다면 혹시 하나쯤 더 곡을 연주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